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토해! 어? 토해! 토해! 저리 비켜! 내 꼴 보면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나 뼈저리게 아파봐! 너 그게 나 당신에 대한 복수라면 나 죽어도 상관없어! 너 어떻게 엄마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너 이러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너 왜 이래! 너! 너! 어떻게 엄마 앞에서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빨리! 빨리 이거 먹어! 교회! 그러지 마라 몸이야! 제발! 나만 좀! 나 먹어! 조금만 먹어! 꼬마야, 너 혼자야? 엄마 아빠 안 계셔? 나 우리 아빠 집에 갈 거예요. 너 혼자 버스 타면 위험해. 그럼 우리 아빠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나 전화번호 알아요. 예? 신유라요? 유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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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무슨 전화예요? 유라 찾았대요? 우리 친아빠 뭐 하던 사람이야? 잘생기고 말 잘하던 대학생이었는데 내가 첫눈에 반해서 많이 따랐고 그러다가 네가 생긴 거야. 한 달을 고민하다가 그 사람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는데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더라. 대학생이 아니고 사기꾼이었고 만삭인 부인까지도 있더라고. 뭐? 유부남은 그럼 사기꾼이었던 거야? 식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배를 복대로 칭칭 감고 열 달을 버티다가 우리 집 부엌에서 널 낳았어. 부엌 바닥에서 핏덩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부모님 쓰러져서 초상치를 뻔했고 난 미역국 대신 눈물로 배를 채웠지. 그만해! 어차피 만날 일도 없는 아빠인데 사실대로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둘러댈 순 없었어? 부모는 네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사기꾼이든 네 원수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어떻게 거슬리겠어. 차라리 고아일 때가 행복했어. 날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 꿈이라도 꿀 수 있었으니까. 이제 부모 따위 필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심장 반쪽이 필요하다도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가란 말 안 들려? 가게 들렸다가 저녁에 짐 싸서 들어올게.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이제부터 네 엄마로 살 거니까. 할아버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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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라 왔구나. 그렇지 않아도 유라 보고 싶었는데. 응? 나도 아빠 보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혼자 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유라 말이 사실이야? 배현우랑 같이 있다가 혼자 길을 잃은 모양이에요. 대체 뭘 하느라고 애 없어진지도 모르고. 유라야, 다시 그러면 안 돼. 아빠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데려다달라면 되잖아. 유라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우리 유라 어딨어요? 많이 놀라지 않았어요? 연우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또 보미 때문에 유라 잃어버린 건가? 당신 이래 남자에 밀려서 유라한테 소홀한 거야? 나하고 연락이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 할 말 없습니다. 모든 게 내 부주의예요. 시장 씨 잘못 없어요. 아, 뭐가 좋을까? 머루도 많이 놀란 모양이다. 쟤도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했으니 유라한테 미안해서라도 더 화가 났겠지.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연우하고 정말 결혼할 거니? 이기적이라고 욕하시겠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던 사람이에요. 이제 유라 아빠에 대한 복수심도 잊었고 다만 연우 씨 사랑하는 마음뿐이에요. 유라가 연우를 원치 않는다면 유라 머루가 키우면 안 될까? 그렇게 못해요. 유란 내 목숨이고 유라하고 단 한 번도 떨어져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유라 아빠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게 어머님께서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럼 나도 부탁 하나만 하자. 만일 내가 잘못되면 너희 시아버지 생일 기억해뒀다가 그 사람 좋아하는 설렁탕 그릇만 사드려. 널 제일 예뻐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네가 찾아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줄 수 있니? 네, 그럴게요. 교수님이 짜주신 조끼 돌려드립니다. 다신 입을 자신이 없어서요. 빨리 지독한 25살의 열병이 지나가고 교수님만큼 나이를 먹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부터 봄이 집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데 언니랑 오빠 괜찮으시겠어요? 어? 뭐? 황범이하고 같이 산다고? 그게 그렇게 허재? 당연히 질색하죠. 근데 저대로 뒀다간 안 되겠어요. 오늘도 내가 겁주려고 약 꺼냈더니 지가 되려 집어삼키는 바람에 아주 한바탕 난리를 치렀어요. 아이고 참네. 아니 왜 그렇게 내 지 엄마 속을 썩인대요? 어? 아니 죽을 힘으로 살면 되지 약은 왜 먹어?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어쩌고 있대요? 댄스 경련대. 그래 오늘 밤에 뜨자. 작년에도 네가 클럽 죄다 쓸었잖아. 됐어. 그깟 상금 얼마 든다고. 야 작년보다 배로 많아. 글쎄 천만 원이나 준대. 뭐? 천만 원? 우와. 아, 알았어. 그럼 내가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할게. 천만 원이면
당장 안 울거든. 엄마한테 보내줄 수 있는데. 가만 있어봐. 무대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몸이 따라줄는지 모르겠네. 엄마 이러지 마. 이것 좀 벗자, 응? 죽다는데 왜 그래요? 나 옷 좀 빌려주실래요? 나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진정하세요. 춤을 입을 덮어드릴게요. 나 병원에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어? 당신들 누구야? 나 어디로 끌고 가려고? 저 여자 누구더라? 어디서 봤는데? 이강소 씨의 특징은 건강함과 밝음이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씨 안의 인물들은 희망과 미래를 노래한다. 그만이 갖고 있는 순수함과 긍정의 힘 때문이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부디 이강소의 씨가 외로움에 퇴색되지 않고 더욱 무성하게 시집을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 교수님 옷이 자신 없단 말이에요. 교수님. 아, 홍과장. 아, 정치인 손님 많다고 콧대 높은 건 아는데. 아, 나 혼자 심심하게 뭐 하는 거야. 자,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이 대목에서 황마담 노래 한 곡 뽑아봐. 회장님, 죄송한데 오늘은 목이 안 좋아서 좀 봐주세요. 자, 목 좀 축일까요? 에헤이, 매상 올릴 생각만 말고. 아니, 서비스도 좀 해야지. 아,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아니, 뭘 이렇게 뻗대. 아니, 술집에서 정경 부인 할 거야? 이게 뭐야 이거? 그 여자 몸에 손 대지 마, 나쁜 놈아. 네 마누라 불러서 그 손목 분질러 놓기 전에. 아니, 이건 뭐야 이거? 이 여자가 여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거? 내가 사장이다 어쩔래? 꼴꼬나 봐. 열받치면은 네 마누라고 자식 불러 대든지. 이런 여자가 있어 이거? 너 이거 나와. 이제 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누구 잘리게 하고 싶어서 그래? 내 앞에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맹물에 헛똑똑이구만. 저런 놈 하나 어떻게 못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생각 같아서는 박치기로 앞니 두 개 정도 날려버리고 싶었는데 이 약물부 참았다. 저 회장님이 누군지 알고 함부로 싸움을 걸어. 겁 없이 덤볐다 감방하고 싶어? 당신이 끌려가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해. 회장이고 된장이고 난 하나도 겁 안 나. 어미가 돼가지고 지 자식 괴롭히는 놈 때려주겠다는데 누가 모를 거야? 조폭 300명이 몰려와도 안 무서워. 제발 내일에 상관 마. 같은 애 강신혁 때문에 미칠 지경인데 당신까지 날 말려주길 참이야? 자식 낳아놓고 밤잠 못 자가면서 전문일 적 없고 밤새워 병 간호하느라고 애 끓은 적 없고 사춘기 때 속 썩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번에 밀린 고생 한꺼번에 온팡 해볼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도 가고 단단히 해. 뭐? 누구 맘대로? 몸도 안 좋은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여기 사장하고는 내가 단판 짓고 들어갈게. 밤 공기 쌀쌀해. 두르고 가. 네, 신나게 뛰세요! 여기서 이기면 외할머니한테 돈 보내줄 수 있어. 근데 배가 왜 이렇게 땡겨? 우리 김밥이 괜찮아?
결혼 전에는 아버님 때문에 국비유학 포기했고 이번엔 너 때문에 국제통역사 될 기회를 포기하라고? 이건 그 여자 인생의 폭력이야. 신영 씨 인생을 얘기할 입장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그래. 나 7년 동안 내조라는 명목으로 그 여자 능력 훔쳐먹고 살았어. 할 말 없어. 죽일 놈이야. 그래서 지금 그 여자가 더 걱정되고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 남자로서 부탁한다. 신영이 앞길 막지 마. 나도 누구보다 신영 씨가 행복하길 바래요. 나 때문에 신영 씨가 희생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요. 그럼 답은 하나야. 신영이 발목 잡지 말고 유학 가게 해줘. 네가 사랑하면 할수록 그 여자 자기 희생할 사람이야. 그걸 알면서도 그 여자 붙잡는 건 비겁해. 네가 진짜 신영이를 사랑한다면 신영이 놔줘. 아무리 철딱선이가 없어도 그렇지. 어? 아니 그런 일로 그냥 혼자서 끙끙대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돈벌이 나가? 그 돈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은 홀랑 송금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랬으니까 너 꼼짝없이 누워있고 장모님 전화번호나 줘.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너 안 나와줬으면 우리 김밥이가 어딨어? 진짜 이 돈이야 또 벌면 되지. 김밥 재벌 강서방을 뭘로 보고 그냥. 안 그래 아버지? 아 그럼 우리 강씨 집안은 쩐스러운 남자 없어? 신랑 내가 결혼하는 건 너무 잘한 것 같아 그치? 야야 절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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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잠깐만. 아유, 그래 자, 안정 앉아 앉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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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오디션에 저 통과했대. 당신이 주인공으로 뽑혔다고. 네? 뭐라 그랬어요? 방금 감독님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압도적인 몰표로 주인공 확정됐대. 정말 내가 뽑힌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어떻게 내가 됐대? 유명한 배우도 많던데. 아, 그 말은 전문가들이 탑 배우 못 알아보겠어. 자신감 가져.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아 탈렉 대본 끼고 살아서 당신은 그 현장 감각이 잃지 않았다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겁이 나요. 촬영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잘 버틸 수 있겠죠? 당연하지. 엄마 요즘 컨디션 좋잖아. 부쩍 어지럼증도 없어진 것 같고 혈색도 좋은 게 전혀 환자 안 같대. 좋은 일 생기면 병도 저절로 낫게 돼 있어. 약 잘 먹고 있지? 아유, 그럼요. 아저씨가 그동안 유라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아서 마지막으로 선물 주려고 왔어. 선물이요? 이걸 돌리면 예쁜 음악 소리가 나와. 유라 슬프거나 힘들 때 음악 소리 듣고 힘내라고. 그리고 이건 핸드폰인데 유라 안 보이면 엄마가 너무 많이 놀라니까 엄마 걱정하지 않게 늘 목에 걸고 다녀. 알았지? 앞으로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해져야 돼. 아저씨 때문에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유라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저씨가 욕심부렸다. 힘들겠다. 미안해. 신영 씨, 나 부탁이 있어요.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뭔데요? 연우 씨 부탁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들어줘야죠. 유학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떠나요. 연우 씨.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신영 씨랑 엄마 둘 다 챙기기엔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 도와준다 생각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요. 말돌려 하지 마요. 나한테 유학 가라는 거 무슨 뜻이죠? 결혼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건가요? 미안해요. 엄마 일만도 힘든데 시상식까지 신경 쓰려니까 하루도 마음이 안 편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둘이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돼요. 연우 씨 혼자보다 나랑 같이 도우면 더 좋잖아요. 아니요. 신영 씨 도움 내가 싫어요. 반갑지 않다고요. 정말 내 맘 몰라요? 연우 씨 잃어버리면 내 성공도 아무 의미 없어요. 가야겠어요. 신문사엔 며칠 휴가 냈어요. 유학 날짜 정해지면 얘기해줘요. 연우씨! 연우씨! 왜 이래 연우씨? 나 무서워요. 헤어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돌아와서 여기서 장난이라고 농담이라고 얘기해요. 강수 씨, 한 번만 엄마 보러 와줘요. 엄마가 많이 안 좋아요. 엄마, 저쪽 좀 봐. 반가운 사람 왔어. 엄마가 제일 기다리는 사람. 교수님. 누구세요? 교수님. 꽃 구경하세요. 교수님. 왜 이래요? 왜 모른 체해요? 나 알잖아요. 나 강서예요. 이강서. 우리 사랑했던 거 잊은 거 아니죠? 우리가 헤어져도 잊지 않기로 했잖아요. 잘 봐요. 다시 봐요. 내 눈, 내 입, 머리는 기억 못해도 손은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기억해 내라고요. 나 알아요. 아, 나 졸려도 잘래. 엄마, 어떻게 엄마가 강수 씨를 잊어버려? 어떻게? 내가 말썽 피워서 엄마 아픈 거야? 유라야, 엄마. 유라만 행복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다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자신이 없어. 신문사 아저씨 엄마가 많이 좋아하나 봐. 유라가 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너무 많이 보고 싶어. 그래서 보는 거야? 아저씨 보고 싶어서? 유라야, 신문사 아저씨도 아빠 못지않게 유라 많이 사랑하는데 유라가 조금만 마음 열어주면 안 될까? 아저씨 거짓말쟁이. 엄마 들으면 안 슬프다고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잖아. 당장 당신 집으로 가란 말이야! 아,
신영 씨. 나 어머님한테 결혼 허락 받았고 어머님이 인정한 며느리라면 오늘부터 여기서 당신 아내로 살 거예요.